예전엔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면 요즘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남기죠. 특히 그리울 우리 엄마 아빠 모습을 영상으로 많이 남기려 하는데 요즘은 직접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남긴 영상 자서전 구혜진 기자가 살짝 엿보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전에 사시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 내가 이놈아 내가 사는 얘기를 책으로 쓴다면 몇 권을 쓸 거다. 하지만 유명인이 아닌 이상 몇 권은커녕 한 장도 남지 않은 이야기들. 내가 철들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수집할 수가 없었어요. 아쉬움은 남은 이들의 몫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런 영상 남겨놨으면 제가 두고 보겠지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구혜진 언니. 하지만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부터 민망합니다. 울산의 한 퇴직자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영상 자서전 수업 시간. 스마트폰 자체가 익숙지 않은 수강생들에게 영상 제작은 큰 도전입니다. 영상이 갑자기 사라지는가 하면 화면에 비해 큰 사진에 들쭉날쭉한 배경음악까지 모든 게 서투르지만 교사들은 물론 자식들도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뭐 영상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남길 수 있는데 어른들이나 아빠, 엄마는 이제 그런 영상을 남기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오늘 가르쳤던 걸 다음날 실제로 해오시고 하는 과정을 보면 놀랍죠. 결국 완성에는 영상 자서전을 상영하는 날.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살아있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우리 조상철 선생님이 집에 매번 오셔갖고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학교 보내자고. 아버지 나 중학교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그걸 못했는지. 처음 남편을 만나고 한 달 후인 2월 23일에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나라 전체가 격동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했던 세대. 낯선 곳에 떨어진 시간여행자 같은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400년 전에 달맷선을 타고 그대로 미래로 날아온 그런 기분이랄까. 고생과 고난만 이어진 줄 알았는데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 빛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반항과 투쟁도 하고 연애도 하던 열정적인 청춘이었고 자랑할 만한 성취도 거뒀습니다. 내가 59살 먹던 2013년 해보고 싶던 수능 시험을 쳤어요. 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재능기부, 뭐 노력봉사 이렇게 하고 오면 가슴이 참 뿌듯하고. 회사와 클라이언트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의 보람과 기쁨은 형언하기 어려웠다.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시기에 옛 추억 또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반추하는 것, 그리고 또 지금도 할 수 있다. 170대로 보면 3분의 2밖에 안 왔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영상 하나하나가 가족에겐 큰 선물이 됐습니다. 좀 더 아빠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거를 이제 다 감내를 했었다는 사실이 너무 측은하고 어린 우리 아빠를 좀 안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JTBC 구혜진입니다.